안녕하세요, 선도끼입니다. 오늘은 주말인데 좀 북악 스카이웨이에 올라가 보려고 나왔거든요. 근데 보시면 제 고프로에 SD 카드가 없는 상태로 지금 지하철 타고 여기 어디냐 을지로까지 와가지고 일단은 SD 카드를 사러 어딘가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가는 길에 광화문을 지나가야 되니까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가서 한번 SD 카드를 먼저 구하러 가봐야겠습니다. 전 집에서 나온 지 1시간 반째인데 라이딩도 못하고 어쨌든 SD 카드를 구하러 일단 먼저 가볼게요. 여러분 잘 지고 있겠지? SD 카드 구해서 이제 제대로 라이딩 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집에서 10시에 나온다는 생각으로 나왔거든요. 그래서 미사역에서 지하철 타고 지금 을지로까지 온 건데 지금 12시예요 2시간 동안 지금 라이딩을 못하고 헤매이고 있었습니다. 동네에 있는 다이소에서 육각렌치 사가지고 이거 C포스트 자꾸 내려가는 것 좀 손보고 좀 도착해서 타보려고 하는데 SD 카드가 없는 거를 그때 알아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가는 길에 영풍문고가 있었어요. 저는 교보문고까지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영풍이 있어서 거기에서 괜찮은 걸로 샀습니다. 왠지 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팔각정 가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. 오늘 원래는 남산에 갔다가 팔각정을 가볼까 하는 생각으로 나온 건데 경색을 얻는 이것이니 지금 앞에 가는 저분을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저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. 근데 멈춰! Wait! 주말엔 이렇게 한복 입은 외국인들이 많네요. 버스인 것 같은데. 아, 이쪽은 지난번에 왔던 청와대 쪽이군요. 제가 출발하는 데부터 카카오맵에서 자전거 길 찾기를 했는데 카카오맵은 자전거 길 찾기를 하면 고도도 표시를 해주거든요. 근데 보니까 좀 특이하게 서서히 완만한 언덕이다가 갑자기 낭떠러지가 됐다가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거의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 수준으로 지금 고도가 표시가 되거든요. 대체 어떻길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지 봐봐야 알 것 같아요. 기어를 안 털고 가고 있었어. 어쩐지 힘들다 했더니 3단으로 제가 가고 있었어요.
그 얘기를 해서 쭉 올라가면 되는 것 같은데. 더워. 아우, 너무 더워서 옷을 좀 벗었고 다시 가보겠습니다. 이 북악팔각정은 예전에 밤에 야경 보러 차로 딱 한 번 가봤는데 낮에 가보는 건 처음이네요. 그래서 길을 잘못 들면 큰일 날 것 같은데. 서쪽인데? 아, 북악 스카이랑 인왕 스카이웨이가 다른 거군요. 제가 목요일에 테니스를 2시간 정도 쳤는데 진짜 힘들게 쳤거든요. 랠리 연습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해봤는데 2시간 치고 운동 기록이 거의 막 1000칼로리 이렇게 소모가 된 거예요. 근데 자전거는 그냥 대충 한강 타면은 2시간 타도 소모 칼로리가 막 500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자전거 쓸데없다, 테니스가 최고다, 앞으로 나는 테니스를 칠 거다 그랬었는데, 지금 보이세요? 제 심박수 한 165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. 자전거도 빡세게 타면은 빡센 운동이라는 걸 제가 잊고 있었네요. 제가 약간 불쌍해 보이나 봐요 지금. 맞은편에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화이팅을 해주시네요. 아, 차로 올 땐 진짜 아까웠는데. 아, 힘들어서 말을 못하겠네. 제가 한강에서 탄 언덕은 이렇게 막 길이가 길진 않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래 지속되진 않았는데, 이 느낌은 예전에 벽나라 캠핑 갔을 때 그 용문산 올라가던 그때 느낌이랑 좀 비슷하네요. 국토종주 하다 보면은 무슨 령 해서 그 유명한 고개를 한번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혹시 이거랑 비교해서 그 령들은 어느 정도 강도인지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뮬레이션 좀 해보려고요.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. 그래도 한 반 이상 온 것 같아요. 이제 지도에서 제가 목적지로 찍은 데가 한 화면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거의 다 온 것 같은데? 오! 팔각정이 보입니다. 예스! 별거 아니네, 이 정도면. 아이, 뭐. 별거 아니네요.
이제 부각 팔각정을 찍고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위에서 물 마시고 양갱 사 먹었어요. 오늘 공복으로 나와가지고 거의 2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었거든요. 추워. 그래서 양갱 사 먹고 뭐지? 왜 내려가는 길에 또 어필이 나오는 거야? 위에 좀 더 있을까 했는데 땀이 식으니까 좀 추워가지고 바로 내려왔고요. 아까 엄청 더웠는데 또 내리막 타면서 바람 맞으니까 또 엄청 춥네요. 아까 제가 올라오는 쪽으로 내려가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카카오 지도에서 자전거 길 찾으니까 아까 올라온 길 반대 방향으로 지금 알려줘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어떤 길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. 제가 자전거로도 갔던 데를 차로도 가고 또 차로 갔던 데를 자전거도 타고 가보면 차로 갔던 데보다는 확실히 자전거로 가보는 데가 길이 더 오래 기억나요. 이렇게 자전거로 처음 와보는 길을 한 번씩 와보면 되게 좋더라고요.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여기 을지로까지 와서 부각이 올라갔는데 다음에는 그냥 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자전거 타고 부각까지 가보고 뭐 그렇게도 해봐야겠어요. 오늘은 중간에 지하철로 안 타고 집까지 쭉 자전거 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. 그럼 아마 여기 도심에서 탄 거랑 부각 올라갔던 거랑 합쳐서 한 41km 정도 주행거리 나올 것 같아요. 여기서 세상에 이쪽으로 가라고 나오네요. 맞나? 아닌 듯? 망했습니다. 잘못 왔어요. 여긴가?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?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?
아닌데. 이리로 가는 거 맞는데? 길은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. 한참 헤맸네. 와, 근데 진짜 가팔라서 여기가 지금 대사관저들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전 항상 이런 길 갈 때마다 되게 서민의 마음으로 이런 데 살면은 지하철 타러 어떻게 갈까, 눈 오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. 굉장히 소시민 마인드인 거죠. 오 마이 갓. 야, 이건. 와, 제가 웬만하면 겁이 없는데. 와. 진짜 이 정도 오르막은 살면서 처음인데? 이거 안 돼. 으아! 아, 제가 이제 알았어요. 왜 사람들이 이쪽 방면으로 안 내려가고 아까 그쪽 방면으로 내려갔는지. 제가 어필해서도 끌발 안 했는지 지금. 내리막에서 끌발을 하네요. 지금 이렇게 끌발을 하는데도 막 브레이크 잡으니까 브레이크가 밀려요. 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동네는 못 살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런 동네 살면 자전거를 못 타잖아요. 그래서 이런 동네 안 살려고요. 근데 참 집이 다 좋아 보이네요. 이제 그 지옥의 내리막이 끝났나 봅니다, 여러분. 지금 제가 폰을 4년째 쓰고 있는데 아이폰 11이거든요. 근데 얘가 배터리 효율이 70%대예요. 근데 지금 얘는 센터 가져가면 아마 거의 뭐 응급실행급이라고 하더라고요. 오늘 지금 한 4시간 썼는데 지금 배터리 30%밖에 안 남았어요. 근데 이거 길 찾을 때까지 배터리가 다 다르면 안 되는데. 이쪽으로 나온 이유는 한성대 입구역 쪽으로 나와지네요. 아,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길이 쾌적하지가 않아서 혹시 북악을 저처럼 처음 가신 분은 내려올 때도 을지로 방면으로 내려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, 드디어 자전거도로 왔습니다. 여기는 지금 성북 천 자전거 길이래요. 아마 이렇게 성북천으로 가서 중랑천에서 합류가 되는 건가? 이렇게 해서 한강 자도로 나갈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니까 또 성북천 자전거 길을 다 타보네요. 여기 성북동 자전거 길은 키 크신 분이 좀 큰 자전거 타면은 다리에 머리를 부딪히겠어요. 다시 나갈게요. 그리고 여기 성북천 자전거 길은 보행자 겸용 도로여서
한강 자도처럼 막 속도를 올리지는 못하겠어요. 하지만 저도 언제나 평속 20km 언더로 타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게 청계천이잖아? 원래 청계천에 저런 건물이 있었나? 아, 드디어 익숙한 청계천으로 들어왔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을 제가 수십 번 지나간 길이 있는데도 저 앞쪽에서 보았을 때랑 완전 건물이 다르게 생겨가지고 처음 오는 길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다행히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10% 남았는데 핸드폰 죽기 전에 아는 길을 찾아가지고 집까지는 찾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이제 익숙한 중랑천에 들어와서 이대로 쭉 따라서 집에 가려고 하고요. 처음 올라가보는 부각이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밌었어요. 다음에는 남산이랑 부각을 한 번에 올라가는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 어필 콘텐츠에서는요.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라이딩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그럼 그때까지 안녕.